권희석 주 이탈리아 대사가 현지 언론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한국의 방역 성공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24일 주 이탈리아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권 대사는 최근 현지 외교 국제관계 전문 매체인 시에나리 인테르나치오날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방역 성공 요인으로 쓰레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꼽았다. 그는 한국이 확진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집중적인 치료로 신속한 회복을 돕는 검사, 추적, 치료의 3T 대응 전략과 수준 높은 시민 참여를 확보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추세를 꺾는 효과를 거뒀다고 짚었다. 권 대사는 특히 이러한 대응은 국민의 신뢰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없었다면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와 자발적 진단, 자가격리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에 입각한 방역정책을 이행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연대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권 대사는 또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한국이 과거 위기 때마다 세계인들이 놀랄만한 저력을 보여준 만큼 이번에도 각 부문의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1986년 외무부에 들어온 권 대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년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으로 일하다 작년 5월 주 이탈리아 대사로 부임했다. 한편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24일 오후 6시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 누적 확진자 수가 229,858명으로 하루 새 531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집계된 수치인 669명보다 소폭 줄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5명이 바이러스 확산 거점인 북부 롬바르디아주 출신이다. 사망자 수는 50명 증가한 32,785명이다. 다만 하루 사망자 증가치에 롬바르디아 집계 수치가 빠져 전날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 롬바르디아 수치가 누락된 이유는 불명확하다. 누적 확진자 수는 미국, 브라질, 러시아, 스페인, 영국 등에 이어 여섯 번째, 사망자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완치자와 사망자를 뺀 실질 감염자 수는 56,594명으로 전날보다 1,158명 줄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인원은 전체 인구의 3.6%인 219만 8,632명이다.